마태복음 강의 92번째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국가관을 말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온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질문 내용은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율법에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연구하던 가운데 저들이 먼저 검토해 본 것일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사악한 질문 속에 숨겨진 음모를 다 아시고 질책하시면서 공세를 내는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가이사르의 것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하는 국가관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국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을 기피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에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논하고 왔습니다. 번번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물러섰던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결심하고 의논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하고 의논하고 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게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어떤 작심한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을 대답한다고 하여도 문제될 수 있는 묘한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한 모든 말에는 거짓이 없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사탕 발린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국가관은 유대교의 경건주의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헤롯 왕조의 추종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일부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헤롯 가문 안디바의 친구들로 지지하는 무리로 봅니다. 아무튼 헤롯 당은 과격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구별하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인들과 로마에 동조하는 동족들에게는 끔찍한 모습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바리새파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함께 꾀하여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일을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합니다. 17절 말씀. 그런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오늘 율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율법에 어긋나느냐,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더잘 알고 있는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 분명합니다. 기준은 율법이 그 잣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정권에 굴복하게 하는 일이 되고 로마 정부를 두둔하는 친로마파로 몰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니 바리새인들의 항변은 홍수처럼 밀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궁지에 몰려들게 되는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사람으로 로마 정부에 고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법에 초결하게 되는 일이 되므로 어느 쪽의 대답도 문제가 되는 싹날 가진 묘한 질문에는 함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못하고 궁지에 빠질 것으로 기대한 저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세가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공세는 인두세입니다. 이 인두세는 AD 6년경에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부과한 세금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의 가족 인구수에 반영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가족의 식구가 많으면 많이 내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호구조사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호구조사는 노예이건 자유민이건 소유주이건 소작인이건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이건 간에 최소 연령에서 최고 연령 사이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였습니다. 인두세는 모두에게 똑같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공세를 내라고 한다면 유대의 애국심이 강한 자들이 예수님을 친로마파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 반대로 공세를 내지 말라고 말을 한다면 로마에 반기를 든 새로운 혁명가로 로마에 고소할 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대답도 문제가 되는 쌍날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사악함을 모르셨다면 그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이 사악함을 아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것을 회당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위대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 이거예요. 광고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 금식 기도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과 위선 자들에게 과감하게 책망하시고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선자들의 행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사탄이 시험하던 그 사탄은 지금 이들을 앞세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 가지 각 까지 모습으로 시험해 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 공생애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심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 오거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는 돈을 보여 달라고 하십니다. 왜 공생애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만은 공생애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신 것은 확실하게 실물 교육을 통하여 답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공생애 돈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즉,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구리 동전을 만들어 유대 사회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형상이든지 어떤 신으로 그려진 것이든지 그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구리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공세를 내는 돈은 가이사르 황제의 얼굴이 있는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도록 로마 정부에서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공세를 내지 못합니다. 이 데나리온,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은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글이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공세 내는 돈을 들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가? 입니다. 이제 공을 저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물과 시청각 교육에 탁월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일전에 들의 백합을 보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등등으로 실물을 등용하여서 말씀하시고 교육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공세를 내는 그 돈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실물 교육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가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니. 원 질문자들의 대답도 명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명확하였습니다.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다 또는 맞지 않다는 양단택일하는 그 질문에 어느 쪽을 향하여 손을 들어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대하였던 질문자들, 그 질문을 가지고 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명쾌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양심의 자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그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사람을 죽이는 총을 들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말하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면 의무를 행하는 자가 누려야 하는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어느 하나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을 외면하고 국가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병력의 의무를 할수 없다는 자가 총을 소지하는 것이 살인의 무기라고 여긴다면, 그는 이웃의 누구에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미움과 시기는 살인의 전초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병력의 의무를 거절하였을 때 나라가 적군에게 점령당하였다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때도 양심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말하고 거부할 수 있는지를 본인에게도 알아야 할 것이며, 법원의 판사들도 깊이 알아야 할 것이며, 인권 운동하는 자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가운데서 어느 쪽이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와 권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그와는 다른 개별의 삶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속에 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면에 한 나라의 국민이요,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모든 것을 나는 드리고, 그리고 그 일부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서 제한적인 책무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국가에 대한 것은 국가에 대한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제한한 것이 없이 전부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전부를 다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전부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제한된 나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지는 국가관 일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세계를 내지 않는다는 세무원의 말을 베드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아 그 입에 있는 한 세겔을 얻어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고 하신 일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연구하고 의논하였던 저들은 자기들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놀랐습니다. 율법에 맞는가, 어긋나는가라는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공경에 빠지게 하려던 음모는 그 순간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답을 얻었다면 하나님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왔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